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오늘은 앵그리 버드도 삼국 전기도 아닌 클래식 게임을 공략해 볼까 합니다. 내 첫 공략 시황입니다. 이 공략을 보고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이 게임은 어드밴스드 닌자라는 게임으로 500KB라는 가벼운 용량의 클래식 게임입니다. 조작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 키로 이동하고 3키로 점프입니다. 스페이스 키는 가급적이면 누르지 마세요. 벽 점프가 잘 안 되네요. 녹화 중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벽 점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우스는 줄타기로 이 게임에서 무척 중요한 액션입니다. 줄타기 중에는 상하좌우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저 깃발은 세이브 포인트로 죽으면 저기서 부활합니다. 여기서는 벽점이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녹화 중이라 벽점이 잘 안 나가네요. 쉼. 그래서 전 안전하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곱선이 진 구간이라 발걸이 닿기가 매우 어렵네요. 쉼. 이 스테이지는 처참하도록 어려운 걸로 유명합니다. 와, 방금 사망신 보셨나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잔인하게 자살할 수 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이제 좀 진지하게 가보겠습니다. 헌미스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러면 안 돼. 저 가시는 곧 너무 무서워요. 이 스테이지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You motherfucker! 아무래도 저 구간이 장벽인 것 같습니다. 연병을 벽점만 잘 되면 걱정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샹. 아니요, 진짜 벽점이 안 돼서 이렇게 불편한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 아무래도 여긴 제가 죽치고 공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드디어 저 구간을 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스위치를 누르고 다시 저기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도 갈 때보다는 확실히 쉽게 넘어갔네요. 여기부터는 제법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는 지랄이고 여기는 넘어가기가 꽤 귀찮습니다. 지형 배치가 참 역같이 돼 있어요. 집중하느라 말을 못했어요. 겨우 지나갔네요. 연병한. 여기부터는 순식간에 지나가 보겠습니다. 저 쇠물에 닿으면 몸이 통째로 녹아내리니 주의합시다, 여러분. 아참, 설명은 못했는데 이 게임은 보시는 속도에 비해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시황에서는 심판을 하기 위해 뚜렷한 구금을 깔아놓았습니다. 여기가 문제네요. 이 시부럴 구간은 완전 운빨로 깨야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쉽게 깼습니다. 역시 존나 짱셉니다. 여기도 제법 문제시 되는 구간입니다. 발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밟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완전 운빨이에요.
버틸 수가 없다. 내가 꼬냐라니! 세상에, 이렇게나 어려운 구간이었던가요? 여기서 참 되질 일은 없겠죠? 길길 어두운 동굴입니다. 여기서는 발걸이 훅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군요. 가뜩이나 이 스테이지는 길이가 무식하게 긴데 이렇게 할 겁니까? 겨우 깃발을 획득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혈압이 오르는 줄타기 구간이라서 진지하게 실황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바랍니다. CM 아 물론 줄타기가 메인 액션인 건 알겠는데 왜 줄타기가 이렇게 짜증나는 걸까요? 구간이 너무 복잡하게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하느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디오는 납사 구간이 많은 구간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시부랄난 줄타기를 싫어해요. 이번 스테이지는 그나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중력을 꽤 이용해야 하는 스테이지라서 머리를 써야 합니다. 다시 부시바롤 줄타기 구간입니다. 뭐 마지막 스테이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으하하. 여기는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들어가야 합니다. 저 앞부분은 중력 구간인데 이거 완전히 운빨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인생은 다 운빨이야. 아! 뛰어내리세요. 그거 말고 할 말 없습니다. 드디어 최종 스테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최종 스테이지답게 지나갔고 또 줄타기가 메인입니다. 최종 스테이지니까는 그러려니 하려는데 용서가 안 되네요. 또 순전히 운빨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또 오해영은 뭐라고요? 병맛이라고요. 또 오해영은 까야 됩니다. 체크 포인트는 저 위에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체크 포인트에서 다시 돌아와서 먼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서서. 일단은 실망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분히 진행해봅시다. 차분할수록 진행이 잘 된다잖아요.
내려와서 먼 길을 다시 가야 합니다. 게다가 제가 추측하건대 여기 중간 저장 포인트도 없어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공략 실험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롱플레이 분들 존경합니다. 살았다. 저기 깃발 보이나요? 전 이제 살았어요. 만세. 이곳에서부터는 아까와 비교해서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냥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망하는 장면은 따라해선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좋아, 시발, 거의 다 왔다. 저 필 받았어요. 목적지가 코앞입니다. 미친 쓰레기 게임 같으니라고. 이번엔 진짜 깨보겠습니다. 깼습니다. 시발, 존나 감동적이네요. 여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